선배 예수님, 오늘은 7월 27일 화요일 평화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은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악마라고 표현하십니다. 수확대에, 종말대에 밀과 가라지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짓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 벗어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가 어찌 우리 주님처럼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죄를 짓기도 하고 예기치 않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도 있고 고의로 남을 죄짓게 하는 유치하기 짝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만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을 죄짓게 조장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져 죄를 짓는 사람은 피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황당하게 길을 가다가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과 마음 동반을 할때 제일 힘이 듭니다. 그 억울함, 분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신적, 심리적, 마음의 고통과 피해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합니다. 남을 죄짓기는 하지 맙시다. 사람들 앞에서 말로 덮어씌우지도 맙시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수확대에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이들 같이 행복할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인식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일도 없을 것이고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 자신을 깊이 인식하는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일상에서 몸과 마음,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흐뭇한 상태로 이어가도록 깨어 삽시다.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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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울어도 보자, 잉잉잉. 짜증내면 남은 손에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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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보자. 하하하, 하하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